She is idol. 그쵸?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 친구들이 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뷔페 찍었네, 여기서. 나연이, 95년 9월 22일. 아,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 사진? 반려견 이름 쿠크, 포메라니아, ISTP. 아니, 이 귀한 첫 티저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어요? 3살 때부터 춤을 춘 모모, 스텔바우스 댄스 스튜디오. 기다려라. 트와이스 사나 96년 12월 29일 감쪽 같아. 잘 모르겠어 누가 트와이스인지. 다현이 98년 5월 28일 자면서 선크림을 발라요. 그런데요. 너포 오빠 너가 묻히잖아. 뭐야 진짜 묻혔네. 어떡해. 아 뜯지 본받으려. 선미랑 같은 날인 2005년 7월 15일에 JYP에 입사했지. 앉으면 되는 건가. 나 커피 마시고 싶어. 채영아 이거 마셔. 커피. 쯔위 99년 6월 14일. 아 예쁘다는 말보다 실력이 괜찮다라는 평을 듣고 싶어합니다. 너. 다음은 채영이. 너 자고 일어났는데 되게. 희영인데 RH-라서 희귀 혈액형이라고 합니다. 맞아. 카메라 많아. 좋았어. 미나. 너 자고 일어났는데 되게.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고 그래서 거의 구운 감자랑 인킨 연어를 먹고 좀비를 죽이곤 합니다. 우리가 멤버가 많아가지고. 그 다음. 직업이 있나요? 라이브를 타봤어요. 저는 사진 찍듯이 외웁니다. 이 위치를 외우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교과서를 통으로 암기하곤 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아 이것은 약 132페이지 좌측 하단에 있었던 문제군.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겠습니다. 아! 이곳인가? 내 적수가 있는 곳이. 플레이스! 내가 8명이라서 놀랄 줄 알았어? 아니,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일단, 우리 나연이 95년 9월 22일생. 자, 우리 트와이스가요. 아, 무려 정규 2집으로 이번에 돌아왔는데요. 10월 20일이 5주년입니다. 그쵸?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컴백 맛집 하면요. 복습 코너와 예습 코너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보셨어요? 네. 네. 주인은 안 맞습니다! 역시 노력파 자기 개발파. 자, 복수 코너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냐면요. 바로 러브 게이지 토크입니다. 우리 둥이둥이 사랑둥이 트와이스는요. 사랑이 가득 찬 노래들을 부르곤 했는데 그게 좀 단계별로 그게 있더라고요. 만나기 전, 또 만날 때, 또 만난 후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단계별로 게이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이지 1단계. 1단계는 뭘까요? 말이 들러. No. 우아하게. 우아하게입니다.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를 우아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우아하게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이 우아하게 춤을 엄청 췄대요. 이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와, 5년 전이니까. 추억거리라고 있더라고. 아, 내가 어린이집 다닐 때 우아하게 좀 쳤지. 귀여워. 이 친구한테 대표로 우리 지호 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잘 자라거라. 아,
알겠습니다. 저희 잘하고 있을 거예요. 트와이스 보면서 자랐으니까요. 여기서는요, 저희가 우리 모모 씨의 파워 댄스를 확인할 수 있었죠. 모모 씨가 고개를 막 팍 하고 난리가 나요. 중간에 뭐 이런 것도 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동작을 하신단 말이죠. 다 이거 안무 연습 하나하나씩 찍어야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스케줄이 끝나고 바로 안무 연습실에 가가지고 연습하고 찍고 가서 음악 반사하고 또 연습실 가서 그날에 또 찍고 보내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1단계 다음 노래는 뭘까요? TT, TT. TT입니다. 어쩌면 내 마음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지. 매일 상상만 해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짝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티티의 안무들이 재밌는 게 많아요. 피부는 왜 이렇게 또 칙칙해서? 그래서 이제 피부 미용사를 하시는데 현아 씨가 미나 씨의 이마에 엄청 뽀뽀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앞머리가 있는 날엔 앞머리를 이렇게 갈라서 뽀뽀라고 다시 정리를 해줘. 와, 대단하다. 정현 씨는 뭐가 돼요, 여기서? 애들이 열심히 안무를 하고 있겠지? 근데 여기서 참아요. 똑같은 피부과를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가지고 뽀아지 하다가 피부과 반부터 클렌징 했다가 패키지 줬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패드 뭐 이렇게 했다가 뭐 이렇게 굵직을 떼고 하다가 물로 닦아주고 나중에는 뽀뽀를 했죠. 클렌징 했다가 패키지 줬다가 뽀뽀까지. 곧 면도도 하시겠어요. 얼굴 면도. 미나 씨 이때 어떠셨어요? 이거 지금 상의하야 한 건가요? 아니, 맨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아무 말도 없이 막 이렇게 놓다가 갑자기 뚝! 왜 이러나요? 저 완전 놀랬죠. 놀랬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이제 콘서트 하면서 되게 여기는 놀면서 하거든요. 내심 기다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 뭐 하나. 자, 게이지 2단계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게이지 2단계. 2단계는 무슨 노래일까요? What is up? 낙낙? Cheer up. 시그널. 거의 다 나왔습니다. 라이키. 좋습니다. 릴레키. 두근두근두근. Heart. 이제는 조금씩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또 킬링 파트를 보자면요. 끔뻑했다. 끔뻑했다. 맞나요, 나연 씨? 이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쪽 카메라를 보고 손 하트를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원래 안무가 아니어서 이제 직전에 까먹은 거죠. 근데 이제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생각이 난 거죠. 깜빡했다. 근데 이게 나온 거예요. 머릿속에 말이 밖으로 튀어나와. 근데 보통 그러면 깜빡했다고 가만히 있게 말하는데 나연 씨는 멈추자. 깜빡했다. 임나연은 뭘까? 왠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저는 아이돌입니다. 어머니 저는 아이돌입니다. 이러고 태어나서 손가락 하트를 했을 사람. 이런 거 댓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말을 본 적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아이돌력 정말 대단하다. 그쵸? 귀여워. 그 2단계 노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낙낙. 치아라. 치아! 예! 그래야 우리가 날 더 좋아하게 될걸. 밀당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고 안 본 척. 말했지만 입고 확인 안 하는 건 기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여기서 다현 씨가요, 채영 씨와 아주 랩 듀오 파트너가 아주 일어나가 지칠까봐 걱정되긴 하고
가장 좋아하는 랩 듀오 파트가 어딘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저는 라이키예요. 왜냐면 주고받고 딱 그 절정에 달았을 때 템포가 나오는 그 쾌감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연락이 이제야 오는 걸 후 하루 종일 기분이 왔다 갔다 오다 갔다 다시 나서 춤추네. 저는 치팅 것 같아요. 아, 피피! 왜 할 때 이렇게 서로를 쳐다보거든요. 그리고 그때 뭔가 좀 항상 웃으면서 끝내는 것 같아서. 채영 씨가 특히나 작곡까지 또 요새 How you doing? 그리고 Missing You를 우리 다현 씨랑 그리고 힘내 What is love에서 sweet talker 영앤 와일드도 하셨어요. 스트로베리도 하시고 예, sweet summer day까지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는지. 제가 메모를 좀 자주 하는 편이어서 핸드폰 메모나 노래를 계속 듣고 그냥 그 상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뭐. 막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제가. 난 지금 헤어졌어. 너 어디 있을까? I'm missing you. 작작꾼들이 모여있는 트와이스입니다. 이때 또 많이 화제가 됐던 게 우리 사나 씨의 10억 원짜리인데요. 우리 사나 씨가 머리도 좀 약간 이렇게 노란색으로 탈색을 하셔서 다들 사람이야 10억 원이야? 이 관련 짤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 2020년 버전으로 이 표정 가능하실까요? 하나 더 있죠? 자. 쟤는 어때요? 와, 잠깐만. 시바야 사람이야? 본인은 시바라는 건 마음에 드세요? 팬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셔서 좋았는데, 저는 닮은 동물하면 다 볼살이 좀 있더라고요. 오, 귀여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사실 2.5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시그널. 시리.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죠. 짝사랑에서 신호까지 보내는 단계로 갔는데 이때 또 지휘 씨가 이제 이렇게 다니시죠. 네. 이때 근데 뒤돌아 있는 분들이랑 눈 마주치고 이렇게 많이 웃으셨을 것 같은데. 많이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나. 아, 근데 다현이. 그래서 맨날 지휘가 눈을 피했어요. 저는 뒤돌아 있으니까 엄청 웃긴 표정을 많이 했어요.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사나 앞에서 가장 많이 머물렀는데 근데 사나 씨는 장난 안 치셨어요? 계속 봤죠, 계속 봤는데 얘가 안 봐서 눈이 마주친 게 거의 없어요. 아, 웃음 터질까봐 안 보신 거예요? 아, 너무 그 제게 끼가 너무 많아서 조금 무서워요. 끼가 너무 많아서 조금 무서워요. 아, 끼가 너무 끼에 질식할 것 같다. 지휘 씨가 너무 눈을 못 마주치는 게 너무 안쓰러워요. 그죠? 그러니까요. 약간 다현 씨를 지휘 씨가 이거 찌릿찌릿찌릿을 할 때 양옆으로 윙크를 자 저랑 대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찌릿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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나도 했는데 나 봤어 안 봤어 자, 2.5단계 시그널을 지나서 3단계는 어떤 노래일까요? 하트쉐이커? 진짜 잘 맞춘다, 그치? 나 치기 싫어. 자, 여기서는요, 바보처럼 더 이상 안 기다려. 3단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겨울철에 나와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나왔을 때 뭔가 연말에 그 몽글몽글하면서도 울적한 그런 감성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분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에 미나 씨가 또 이렇게 화살을 썼는데 너무 상큼하게 써가지고 야 진짜 오랜만이다 단발. 제일 카메라를 잘 봤던 시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미집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짤은 저도 가끔 봐요. 가끔이 무슨 말이야. 매일매일 봐야지.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 나연 씨가 손이 크셔서 다현 씨가 우와 하는 느낌이라고. 제가 손이 제일 작아요, 멤버 중에서. 근데 나연 언니가 손이 굉장히 큰데 이 느낌이 달라요. 아니 나연 씨가 제일 어머 너무하다. 너무하잖아. 저희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저거 배구공 한 손으로 잡기거든요. 자, 다현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손으로. 한 손 어떻게 잡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잡혀? 어, 된다. 그래, 그래, 그래. 바로 정아야. 바로 정아야. 삼성. 하나의 곡이 더 있습니다. 3단계 뭘까요? 뭐에 뭐? 팬시. 아닙니다. 낙낙. No. 올드달. 어, 왜 그럼 못 맞추시나? 마리즈러브. 생각해. 뭐라고 대답할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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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뭔데요? 뭔데요? 예스! 예스! 둘 중에 하나 골랐는데 다 예스 예스. 너무나 귀여운. 네. 무조건 좋다고 말해라. 예스 or 예스. 지효 씨가요 굉장히 시원시원한 보컬로 수렴을 아주 장악을 했습니다. 니마 흠을 몰라.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아 역대급이다 이거. 아니 다현 씨 무대 너무 비장하게 레인즈 전주가 흐르고 있는데. 너무 당황했죠. 당황하지 않은 척. 제가 그게 걱정되는 거 이게. 콘서트니까 막 울리잖아.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팬분들이 그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너무 또렷하게 또 신발 왜 이렇게 커라고. 신발이 너무 커. 그런 해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4단계가 남아있습니다. 4단계 뭘까요? 댄시. 맞아. 만나느라 샤샤샤 하고 있다가 아주 바로 너에게 가겠다고 이제 선전포고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도요 너무 무대를 열심히 하셔서 많은 분들이 트와이스는 싫어할 수가 없다. 매 무대 완전 열정적으로 어떤 의상이든 다 소화. 레전드. 갈수록 이제 안무의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그거를 너무 잘 소화하시고 움직이면서 원을 그리면서 또 도시고 막 원을 그걸 또 안 찌그러뜨리고 도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인데 아 이분들이 진짜로 열심히 하신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다가 저희가 얘기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안무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서 그때 뭔가 안무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저희도 열정이 더 커져가지고 열심히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일 어려워질수록 때려칠 생각만 하는데. 박수 드립니다. 이 에너지가 끝난 후에 약간 남은 감정이 조금 있죠. 이 감정이 어떤 노래로 표현이 됐을까요? Feel Special? 아 맞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밝은 느낌으로 많이 했었다면 이제 Feel Special에서 처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촉촉한 뭔가 아련한 시크한 그런 느낌을 좀 연출하셨단 말이죠. 이 노래를 주셨는데 저희가 노래 너무 좋다. 근데 저희 곡은 아닌 것 같다. 저희가 소화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맞아. 어머! 누가 봐도 트와이스 노래입니다. 저도 이걸 처음 듣고 굉장히 가사가 딱딱 들어온다. 후렴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딱 가사를 처음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좀 파트가 기억나실까요? 사실 노래가 거의 대부분 사랑 노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희 상황을 듣고 써주신 가사여가지고 세상이야 우리 날 죽은 저도 아픈 아픈 말들은 아직 너도 네가 해서 난 다시 웃어 That's what you do 감사의 곡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최애 곡이 이렇게 저희 사랑의 게이지 1, 2, 3, 4 단계를
훑어봤는데 아, 복습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커리어 짚어보니까 어떠세요? 아, 이 긴 편이에요? 긴 편이죠. 예습을 아직 안 했어요. 예습 안 했어요. 아직 복습이에요. 만족합니다. 자, 드디어 복습이 끝나고 예습 코너에 들어왔습니다. 예습 코너는요, 문특가요라고 하는데요. 문특가요에는 같이 더블 MC를 봐주실 분이 필요해요. 자, 자원 받습니다. 주의요, 주의요. 오! 오! 잘 어울린다. 네, 안녕하세요. 문특 가요. 오, 세상에. 주희 씨 어디 가세요? 문특 가요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MC를. 자, 우리 문특 가요 우리 주희 씨 이번에 컴백한 가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압니다. 누굴까요? 트와이스라고 해요. 눈으로 한번 귀로 한번 감동시키자는 그 그룹이요. 이번 타이틀명이 뭘까요? 아이캔스탑이에요. 맞아요. 아이캔스탑이에요. 아이캔스탑이 맞아요. 맞아요. 선과 악의 기로에서 갈등하며 본인조차 자신을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을 얘기한 곡이라고 하네요. 그 저희가 그 전 앨범이 모엠모였는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사과를 먹어요. 사과를 먹게 되면서 이 욕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선을 넘는 파이트가 되는 거예요. 멤버들 각자의 킬링 파트는 채영이 리스키 그 제가 이제 처음에 리스키 This is an emergency. Help me somebody. Help me somebody stop because I know I can't stop me. 답은 알고 있잖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예, 안무가 어떤 점을 저희가 따라하면 좋을지 1타 강의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좀 가능하실까요? 모모 씨가 그러면 이거 이 부분이요? 자, 우리 자 포인트 1타 강사. 어깨를 이렇게 계속 움직여야 돼요. 다시 이렇게. 오. 맞아요. 그렇게 뒤로 빼야 돼요, 힙을. 웃기려고 한 건데. 오. 오. 잘하시는데? 저는 지금 처음 추는데 혹시 연습하셨어요? 원스니까. 그러면 우리 주희 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쉽네요. 저 MC 페어가 이제 막 호흡이 맞아가던 참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MC한 소감 좀 여쭤볼게요. 굉장히 오늘 너무 열정적이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희 정규 앨범. 트와이스 여러분들 소감 한 분씩 또 여쭐게요. 에너지에 같이 모자랑 드셨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저도 좋아요.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도 문명특급 많이 좋아하시니까 문명특급으로 사랑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사랑스러워. 러블리. 우리 트와이스 문명특급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I can't stop me.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lease.